최근 코로나19 발생 양상을 보면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죠. 외부 감염을 막기 위해 코호트 격리도 취했지만 내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제시했는데요. 전남에서는 광양의 한 병원이 지정돼 첫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병동으로 가는 문이 이중으로 설치됐고 방호복, 고글 등 각종 장비가 비치돼 있습니다. 각 병동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시스템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양우리병원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돼 18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의 첫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입니다. 자가격리자 혹은 밀접 접촉자 같은 경증 환자도 올 수 있겠으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 요양치료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환자들 아마 위주로 아마 수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지난 5일 기존 입원 환자들은 모두 퇴원 전원 조치됐고 외래 진료도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전남뿐만 아니라 중수본에서 내려보내는 전국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체 300병상 가운데 우선 101개 병상이 준비를 마쳤고 전담 의료진, 간호사 등과 요양보호사 20명도 지원됐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간호보조 업무와 함께 세밀한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취임의 어르신들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들어오신다면 그 우리 평상시에 그 취임에 거기에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그런 환자 시스템으로 나갈 것 같아요. 최근 전국 곳곳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령의 치매를 앓는 환자를 돌보는 데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